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들어봤는데 임시의정원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 오늘날의 국회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하루 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먼저 수립되었습니다. 신인의 일치로 중회가 협응하여 한성에서 일어난 지 30여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임시의정원이 당당하게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헌법입니다. 대안으로 망했으니 대안으로 흥해보자.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입법기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이로부터 대한 독립을 위한 27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해외 각지로 독립의 열망이 번져나갔습니다. 그해 4월 10일 중국 상하이 독립운동가 29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본회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이라 칭하면 좋겠습니다. 제청합니다. 독립된 나라의 이름과 정부 조직을 결정하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밤 10시에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산고의 밤은 다음날 10시까지 계속됐습니다. 독립된 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됐습니다.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날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10개 조항을 선포합니다. 일본 메이지 대학 법학부 출신 조소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나라 건설의 열망을 담아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완성했습니다.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과 임시의정원의 의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치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거에서는 초대의장으로 이동영이 선출되고 부의장으로 손정도가 선출되어 민주의회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됩니다. 1919년 4월 25일 김신부로에서 열린 3회의정원회의에서는 임시의정원법이 제정됩니다. 법안은 신익희, 손정도, 조소항 등이 초안을 만들고 홍진 등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결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대한민국 1호 법률이 드디어 탄생한 겁니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9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국내의 한성정부를 통합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의 대오를 이룹니다. 이어서 임시의정원은 나라를 빼앗긴 지 9년 만에 이승만을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해 꿈에 그리던 독립정부를 수립합니다. 임시의정원의 주축으로 수립된 통합임시정부 는 국내외에서 모은 자금으로 본격적인 독립투쟁에 들어갑니다. 무력투쟁 노선을 견제하던 백범김군은 1931년 한인애국단을 조직해 항일투쟁에 선봉에 섭니다. 1932년 한인애국단원인 이봉창과 윤봉길의 연이은 의거에 중국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윤봉길의 홍커우 공원 의거는 한민족의 독립투쟁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장렬한 그 의기, 천년의 빛나리. 그러나 윤봉길 의사의 의거 후 일본 경찰이 임시정부 청사를 급습하는 등 일제의 위협은 시시각각 조여들었습니다. 마중에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중국 대륙을 본격적으로 침략함으로써 7년 전쟁의 대참화가 시작된 겁니다. 중일전쟁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난징 대학살 사건으로 일본군이 학살한 민간인은 30만 명. 20세기 한 도시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학살극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전세계 사망자 7천만 명 가운데 중일전쟁 기간 중 중국인 사망자만 2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대륙을 전쟁터로 삼은 일본군을 피해 상하이를 탈출, 그 험난한 고난의 대장정을 시작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도 임시정부와 그 길을 함께했습니다.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8년 동안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유저우, 치장 등 6,000km 넘게 옮겨다니면서도 줄기찬 독립투쟁을 펼쳤습니다. 이 시기에는 임시의정원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의회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 3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소위가 의결기구 역할을 맡아 국정수행을 도왔습니다. 기나긴 여정 끝에 1940년 9월 중경의 터전을 잡은 임시의정원은 4차 개헌을 통해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합니다. 이어 김구 주석은 한국 광복군 창설에 박차를 가해 중국 국민당 장체스 총통의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광복군을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시켜 국제적인 지위를 인정받은 뒤 독립을 회복하자는 외교 전략이었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거쳐 대일선전 성명서를 공표합니다. 이를 계기로 좌우익 합작이 성사되어 1942년 임시의정법 개정을 통해 좌우익 인사가 망라된 통일의회가 구성됩니다. 이어 김구 주석은 더욱 강력한 대일투쟁을 위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임시정부 지원을 요청합니다. 일본 압제에 대하게 더욱 강렬히 싸울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외교적, 군사적 및 경제적으로 우리 정부를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1945년 3월부터 미국 전략첩보부대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임시정부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진화 대국 세포시대 메이에이시 소피코프니 하이스 그노 교도 생겐호 유닥스루문의 수국세심에 더리
1945년 8월 15일 정오 1억 국민 필청 구호 아래 라디오에서는 일왕 히로히터의 항복 선언이 흘러나온 겁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예상보다 빨리 일제가 무조건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국내에 진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길에 오릅니다. 정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항복한 것입니다. 심지어 29명의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이 모두 탈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 두 번에 걸쳐 쓸쓸히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항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우리 국민들은 잇따라 환영회를 열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해방이 한참 지났음에도 국민들은 임시의정원의 독립을 향한 힘겨운 투쟁을 끝내 잊지 않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의정원 역시 100주년을 맞게 됐는데 그 정통성을 상징하는 관인이 대한민국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해방 직후까지 임시의정원이 사용했던 관인이 의정원 수립 100년 만에야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차례 의정원 의장을 지낸 홍진 선생의 후손이 중국에서 고국으로 다시 일본, 미국을 거치는 동안 관인을 지켜왔습니다. 도장 같은 거는요 벽에 있죠. 벽에를 이제 뜯어서 고속에 도장을 넣고 벽에 다시 꼬매가지고 벽에를 들고 가니까 남이 알기에는 그것이 그 비난 갈 때 벽에 들고 가지 도장이 되는지 모르죠. 대한독립과 민주공화정의 시작을 알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100년의 위대한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다시 미래 100년의 자리에서 숭고한 그날의 다짐을 다시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의 시작과 국가발전의 발판을 마련한 임시정부의 국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이제 평화와 화합의 시대, 새로운 대도약의 100년을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갑니다.